네, 2021년 한해 가장 큰 이슈는 뭐 코로나19였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 지역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환경 이슈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재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재필 기자, 굴포천 상류 구간 복원을 올해 주요 환경 이슈로 꼽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6월 굴포천 상류 구간 생태하천 복원 공사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부평일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구청까지 그 굴포천 1.5km 구간을 이제 복원하는 사업인데요. 네. 특히 복원된 굴포천 상류 구간에는 도시숲과 이제 그 문화광장 등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데요. 착공식 당시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가장 중심지 중에 하나인 부평 일동 일대 많은 변화가 있으라고 예상됩니다. 차질 없이 사업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굴포천 뭐 여름이면 악취 문제도 좀 있었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정비가 좀안된 모습들도 사실 보였는데 이번에 복원 사업이 좀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갈등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하면서 대체 매립지 그리고 광역 소각장 신설을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인천시가 2025년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인천만의 쓰레기를 처리할 그 광역소각장과 이제 대체 매립지를 네. 조성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대체 매립지 후보지로 영흥도가 이제 지목이 된 겁니다. 네. 지역 주민들은 이제 영흥 화력 발전소로 모자라서 이제 대체 매립지냐 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이에 대한 어떤 주민들을 달래주는 차원에서 민주당은 이제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원점에서 대체 매립지를 재논의하자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영흥도만은 적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대체 매립지로 영흥도가 확정이 됐는데 인천시가 영흥도 주민들의 숙원인 제2 영흥대교 건설 등 이런 지원책들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을 달래는데 현재는 지금 성공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대체 매립지는 그래도 해결 국면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광역 소각장 갈등은 어때요?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인천시가 지역의 4곳에 광역 소각장을 신설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황인데요. 남항에 있는 중구뿐만 아니라 인근의 미추홀구와 연수구 이제 지역 주민들까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특히 인천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11월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연수구는 결국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보이콧을 선언한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 광역 소각장 건설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역의 마지막 환경 이슈를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부평 미군 기지의 오염 정화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좀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염 정화 작업이 이제 진행 중인 부평 미군 기지 내에 일제강점기 당시에 조병창 병원 건물로 쓰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유리 오염이 된 곳인데 오염 농도가 이제 그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의 5배 네. 이상입니다. 예. 현재 오염 정화 작업을 추진 중인 국방부와 이제 환경공단은 오염 정화를 위해서는 건물의 철거가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입장이에요. 네. 인천시와 이제 부평 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들의 건강을 우려해서 건물을 철거한 후에 완벽 정화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건물을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었죠. 네. 그런데 건축 역사학계 이제 전문가들이 역사적 의미를 가진 건축물을 이렇게 철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철거하는 순간 끝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지역 환경단체는 건축물의 의미는 알지만 중요한 것은 알지만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갈등을 빚게 된 것이죠. 네. 결국 인천시는 건축물을 살리면서 오염 정화를 할수 있는 방안을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 지역 시민사회 안에서도 이제 정화냐 철거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토양환경 정화는 이 토양환경 보전법상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역사적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윈윈하면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건강한 지역사회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자체가 그런 좀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지자체도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올한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 이슈 먼저 짚어봤습니다.